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한전 포항지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포항지부 그리고 파워큐브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. 참여기관들은 아파트 단지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며 전기차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. 포항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170대와 급속 충전기 7기를 보급했고 내년에도 전기차 169대와 급속 충전기 3기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.